147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경애.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정홍영 전 대표님의 문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도 비정상, 우리 당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바로 속히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돼서 국회 실종, 민생 실종, 외교 실종의 특정 남맥에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잡는데 민주평화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단결해서 노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평화당은 전국에 현수막을 내겁니다. 대통령도 탄핵된다. 국민 소환제 도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권자인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되는 판에 국회의원이라고 치외 법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2004년 5.3 새정치협약 당시 집권여당 당의장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152명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과 한나라당 여야 대표가 모여서 새정치협약을 맺은 가운데 핵심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도입 적극 검토였습니다. 그것에 바탕해서 2년 뒤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소환제가 관철됐고 이제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 소환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가 타당하고 또 정당성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이 대통령도 탄핵된다, 국회의원 소환하라, 소환제 도입하라 하는 현수막과 함께 당력을 기울여서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벌려 나갈 것입니다. 또 국회 실종과 함께 정계특위가 실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월 말로 사실상 이번 금요일로 시한이 끝납니다. 정계특위를 연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 당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고 만일 정계특위가 실종되면 개혁의 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실종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교섭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주에 내일모레서의 국회 정상화 그리고 정계특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하는 국민 청원이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정치는 비정상을 넘어서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불안한데 이것이 분노와 결합되면 한국 사회는 붙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불안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권력이라면 자유한국당 또 여야 5당은 정치의 근본에 대한 성찰과 물음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주연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예, 지난 월요일 민주평화당에서는 국민소환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헌법학자이자 국민소환제의 권위자인 인하대학교 이경수 교수님의 전언에 따르면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에서 장애로 여겨졌던 두 가지 반대 논거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개헌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 4년 보장 조항은 임기를 규정하는 것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나거나 국민소환으로 중도에 물러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전혀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나 대만 외에 선진국에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반대 논거였는데 이 또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도입된 사례가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선거 자체가 국민소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럽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아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를 해산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소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도입된 영국의 제도처럼 의회 윤리 결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0%의 주민 찬성을 얻으면 일단 국민소환이 되고 재선거에 출마해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음으로써 소환 투표와 재선거의 두 번 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10수명의 보좌진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 처벌에 의한 사실상의 국민소환은 재판이 2, 3년씩 끌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국민소환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소환제를 시작할 때입니다. 청와대에서 제안한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당의 최고위원 등도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민주평화당이 국민소환제 또한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공격에 있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